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사랑을 담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우리 천사와 함께 어떤 사람을 만날지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화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곳이야. 와, 그림들이 정말 멋져요. 화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한번 같이 그려볼래? 와, 네. 저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해요. 와, 정말 신나요. 선생님은 왜 화가가 되셨어요? 아,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슬프다가도 기분이 좋아졌었어. 그러다가 슬픈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마음이 밝아지길 바라게 되었지.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게 꿈이었어. 그렇군요. 선생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화가와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에요. 가운데 이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그림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그려봐도 재밌겠죠? 네, 완성됐어요. 네, 여러분 어땠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도 즐겁죠?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화가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멋진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으니까 이미 멋진 화가예요.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의 멋진 그림들을 선생님은 기대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